오늘은 콜레스테롤과 항암 치료에 탁월한 영지버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지버섯은 진시황의 불로불사의 영약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신선들이 장생하기 위해 즐겨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약물학적 가치와 기타 여러 가지 효과가 밝혀져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 영지버섯의 다당체는 82.2%의 중성당과 우론산이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16종의 아미노산과 95.7%의 글루코오스, 2.7%의 크실로오스, 미량의 갈락토오스와 마노오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영지버섯의 이 다당체 성분들은 인체 내 탐식 및 방어 기능을 높이고 면역체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식용버섯들은 항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중 강력한 암세포 사멸능을 보이는 버섯이 바로 영지버섯과 상황버섯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암 환자들이 암을 치료하는 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영지 달인물을 먹고부터 암 환자들의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갑상선암을 영지로만 고친 사례가 있었고 또한 말기 췌장암에 영지버섯과 화살나무를 달여 먹고 호전이 된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는 영지버섯과 겨우살이 산또라지를 한 대 넣고 달여 1년간 꾸준히 먹고 나서 깨끗이 나은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자연산 영지버섯에 대한 실험이 있었는데 암세포 저지율이 무려 80% 이상이 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양약품에서 연구한 비상피성 세포로부터 6종인 악성종양과 고형암 백혈병에 대한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지버섯 추출액은 이들 암세포에 대해 억제작용을 높였으며 수명연장 효과가 보고되어 특허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중부대학교에서는 영지버섯 균사체는 다당체의 항미생물작용과 항암작용에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뿐만 아니라 체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여러 병리적 현상들을 개선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바이오허브에서 영지버섯을 분말로 만들어서 흰쥐에게 4주 동안 섭취시켜 여러 병리적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는 영지 분말 첨가 시 식이군에서 57%의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좋은 콜레스테롤 농도는 230% 증가하였으며 동맥경화 지수는 68.4% 감소하여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간장 콜레스테롤 농도는 콜레스테롤 식이군에 비해서 버섯 분말 첨가식에서 24.7%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지버섯 분말은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와 함께 동맥경화 효과가 인정되어 생리활성을 가지는 활용가치를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이때 영지버섯은 보드라울 정도로 잘게 분말로 가루내어서 한 스푼을 1일 3회씩 식사 전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그 밖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영지버섯 추출물은 납과 카드뮴에 오염되었을 때 장내 흡수 억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산에서 채취한 영지버섯은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큰 솥에 물 2컵 정도를 붓고 찜채반을 받치고 10분 정도 삶아줍니다. 영지를 삶는 가장 큰 이유는 벌레를 죽이거나 소독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또한 단단한 영지버섯을 힘들지 않고 잘게 썰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를 때는 칼과 가위, 전지가위 등을 이용해 자르시면 되고 일주일 정도 햇볕에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벌레가 파먹거나 벌레창이 생기는 일이 전혀 없게 되고 방부효과로 오랫동안 저장이 용이합니다. 영지버섯을 약재로 끓일 때는 쓴맛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영지 20g에 감초 1개와 대추 1줌을 넣으면 됩니다. 물에 용량은 1.5L를 부어주고 센 불로 시작해서 물이 끓으면 다시 약불로 줄여 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이시면 됩니다. 처음 달인 물은 다른 그릇에 비우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삼탕을 해서 배 앞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전 30분 전에 드시면 되고 위장이 안 좋거나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 농가에서 재배한 영지버섯보다 자연산 영지버섯이 효능 면에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자연산을 구매하거나 직접 채취해 드시는 게 무엇보다 건강 면에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영지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따뜻한 약재로 분류하고 있어 체온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설사가 따를 수가 있으니 이 약재가 자신의 몸에 정말 잘 맞는지 먼저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